민선 7기 경기도는 계곡 불법 싹 손질했죠. 계곡에 이어 바다 정비에도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요. 이두 분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행보를 신경 써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청소선이 물살을 가르며 바다 곳곳을 누빕니다. 쓰레기를 걷어올리는 경기도의 전용 청소선 경기 청정호입니다. 한 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건조한 배입니다. 청소 현장을 직접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한편 관광 레저 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해변 정화 활동을 하면서 섬마을을 찾아 주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과 관광 활성화, 해저 상수관로 설치를 빠르게 추진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급증하는 그 레저 인구와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업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말고 또 관광객 및 레저 인구가 즐길 수 있는 더불어 살기 좋은 어촌사회 건설을 모색해 주셨으면. 근린 생활 시설 허가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첫째, 우리 관광객들이 오실 때 마음껏 배부리 먹어야. 이 지사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 깨끗한 바다를 계속 유지해 가면 좋겠다며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관광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좀 환경 정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생존, 그러니까 뭐 어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좀 넘어서서 관광 레저 산업에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청정 바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깨끗한 바다 환경을 계속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 올해도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경기 청정호로 바닷속 침적 쓰레기 200톤을 인양하고 바닷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도 올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